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면, 자, 먼저 키산텔레콤 저렇게 나왔는데, 먼저 키산텔레콤부터 잠깐 보시면, 자, 키산텔레콤 2차 목표가 5,400원 달성 24.6%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고요. 자, 2차 목표가가 이제 오늘 지금 종목은 이제 유니크가 있고 기산이 있고, 자, 대한제당, 대한제당이 있고, 그다음에 파이브프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유니크 또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산텔레콤부터 잠깐 한번 보시면 기산텔레콤이 이제 오늘 5,550원이 올라가가지고, 예, 자, 오늘 장중에 21%까지 갔습니다, 그죠? 자, 21% 가가지고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다 해서 최고가 대비는 28%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예,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 이거 무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대한전선도 오늘 이제 최고가는 이제 12.6% 갔네요, 그죠? 요거 앞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 시켰어요. 예, 돌파를 못 시키고 또 두드려 맞았는데, 자, 오늘 장중에 12% 갔다가 다시 또 맞았습니다. 어쨌든 1차 목표는 뭐 4월 초 1차 목표가 달성이 된 종목이고요. 자, 2차 목표가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다음 유니크라는 종목입니다. 유니크. 자, 유니크는 어제 또 이야기 드렸는데, 유니크는 이제 최고가 대비가 13.5%. 이건 수소차죠. 자, 그래서 13.5%또좀 갔고. 자, 그 다음에, 예, 대한제당은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는데, 자, 대한제당도 오늘 사료 종목들 많이 떨어졌죠. 자, 대한제당도 이제 최고가는 30% 정도까지 이렇게 좀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신규 종목 매수할게요, 바로. 자,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지금 보합입니다. 예, 보합. 8,000이 아니고 9,010원이네, 9,010원. 자,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이렇게 막 급등을 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막 급등을 해가지고, 자, 이제 요 박스권을 지금, 자, 요 박스권이 이제 한 만 원 정도 됩니다. 요 박스권을 이제 넘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이제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옛날에 그뭐 부산 지역 국회의원 하신 분의 어떤 정치 테마주로 옛날 생쇼에도 한번 집어 넣은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지 않고서는 잘못 가는, 잘안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전저점, 네, 요세 번째 그 네모친 부근, 요 부근을 어제 이제 뚫었어요, 그죠? 자, 뚫고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어제 이제 이뭐 정치 테마주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난 이유는 어제 이제 TYM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와가지고 농기계 업종이죠. 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 고무벨트는 사실 농업 기계로 그렇게 크게 예, 묶인 종목이 아닙니다. 예, 크게 묶인 종목이 아닌데, 미국의 그 농슬라라고 불리는 존디어라는 농업 회사에 이 회사가 이제 처음 나오는 뉴스 같습니다. 전 세계 최고 공급사 핵심 파트너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 하나로 농기계 업종으로 엮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작년에 500점 만점에 489점을 존디어 회사로부터 획득을 하면서, 올해 4월 달에 또 존디어와 매출 한 200억 이상의 공급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이 고무벨트는 농기계에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코에 보면 코골이고 세력들 지 마음대로인데, 어쨌든 이제 농업 관련주로 좀 엮어서 지금 이제 급등이 좀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자료 잠깐 볼게요. 자료 잠깐 보시면, 자, 동일 고무벨트인데,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예. 자, 요거죠. 예, 컨베이어 벨트.
그죠.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벨트에 사용되는 이제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실적이 이 고무 판매로 엄청나게 나오는 회사고요. 천, 뭐, 한 2천억 가까이 나온 회사고, 매한 3, 4년 동안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아주 부산 지역에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탄탄 회사인데, 워낙 저평가된 회사고, 올라가도 뭐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는, 그런 어떤 우량한 회사긴 한데, 안 갑니다. 뭐, 고무 테마 자체가 없죠. 고무 벨트 테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안 가는데, 이번에 이제 옛날에 그뭐 정치 테마주로 한번 엮여서 급등한 거 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농업 테마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이제 그, 이게 존 디어입니다. 존 디어. 미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제 존 디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트랙터를 만들고 5만 가지 이제 다 농기계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요 벨트죠. 차 바퀴 요 벨트에 이 회사가 그런데 이 동일 고무 벨트가 이존 디어한테 이 10년 넘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 회사라고 뭐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회사. 고무 회사라기보다 농업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운 어떤 동일 고무 벨트가 시장에 존 디어 회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기계 관련 회사로 지금 떠올랐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1등주는 PYM이겠지만 바닥에서 한번 다시 계속 올라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이 TYM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으로 상을 치는 케이스는 좀 드문데, 어쨌든 약간 그 실적이 전부 다 예상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올라가면서 그거를 두드려 맞지 않고 상을 마감했다는 거는 한번 더 가겠다는 얘기죠. 한번 눌렀다가 그래서 계속 더 가면 그러면 이제 투자주의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후발주들 한번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농기계 관련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농기계 쪽도,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금 뭐 계속 상승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이번에 보면은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관련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곡물 관련주들, 뭐 사료 관련주도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인데 2차 상승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곡물이요? 네. 곡물은 이제 전고점을 지금 돌파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반등하면 전부 다 팔아야 되는 섹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뭡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큰 물줄기로 보면 이게 지금 고무 가격 인상 때문에 오르는 어떤 인플레이션 테마주긴 합니다. 이게 농기계도 약간 이제 그 마찬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 테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5월 9일 날이 D-Day인 것 같은데 5월 9일 날은 푸틴이 이제 전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어제 뭐 헝가리 총리가 교황한테 푸틴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 동시에 전쟁을 확전하겠다고 전쟁 끝내겠다는 뉴스가 동시에 어제 그냥 다 나와가지고 사료도 오르고 뭐 재금 관련주도 오르고 지 멋대로 그냥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어제 TYM까지 이제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것도 되지만 실적으로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관계없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이 농기계 관련 종목들도 좀 이제 큰 테두리에서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료나 곡물 요런 거하고는 다르게 좀 2차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는 이제 큰 시세를 좀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2차 상승 나오면 바로 매도 관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다른 어떤 뭐 지금 새로운 원자재 새로운 어떤
종목을 지금 또 시장에서는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도 상을 막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료나 곡물을 대신해서 또 다른 신규 종목을 찾고 있고, 그 종목들이 5% 가는 게 아니고 막 상도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2의 사료 테마로 지금 다른 종목들을 시장에서 또 선택을 하고 지금 땡기고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는 이제 좀 그만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9,900원. 자, 2차는 1,800원. 손절은 7,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